아까 오전에 그 송민순 그전 외교통상부 외교부 장관의 그 회고록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이 법무부 감사에서 국정감사에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무부 장관은 법무 업무를 대통령의 법무 업무를 보좌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한과 지위 그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거리가 멀수 있지만 하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최순실 씨의 딸이 이대에 제출한 리포트예요. 이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맞춤법도 안 맞습니다. 말의 움직임에 따라라고 하면서 아래 아자를 쓰질 않나. 또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블로거가 올린 글을 그대로 긁어다 붙이질 않나. 넘겨주시죠. 예. 그리고 뭐 뭉친 몸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예 그냥 그다 틀린 단어들을 적어놨죠. 그리고 진짜 맞춤법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담당 교수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읽어봐도 말이 안 돼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어요. 말이 줄어들면 입을 풀어낸 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교수가 써놨어요. 무엇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라고. 예? 근데 B학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대 지금 학생들이 저도 말을 타고 싶어요. 학점을 주세요. 이런 대자보를 지금 붙이고 있단 말입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정유라 씨 관련된 입학에 관련된 의혹, 특혜 의혹, 이후에 학점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승마에 관련된 훈련을 할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혹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병우 수석 아들은 코너링이 좋아서 꽃보지게 뽑히고, 이 최순실 씨 딸은 도대체 뭐가 줘서 이렇게 학점을 받고 수십억의 지원을 받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런 말을 쓰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어느 대학생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정유라 씨는 도대체 무슨 수저입니까? 신의 수저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장관님께서 얘기하는 법과 원칙, 젊은 대학생들이 어디서 찾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려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범죄 혐의가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은 수사를 뭐 검찰에서 할 인지해서 것입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이대에서는 백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조광덕 위원.